여긴 회사원.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혹시 조두팔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분 영상 중에 얼굴의 모든 것을 삼각형으로 만들어봤다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뷰티 크리에이터인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만우절을 맞아서 삼각김밥 인간이 되어봤는데요. 삼각김밥 맛있고 영양분도 챙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죠. 그럼 메이크업 보신!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김밥으로 치자면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죠. VDL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이전에 거꾸리 메이크업도 그렇고 다중이 메이크업 때도 그랬지만 얼굴 위에다가 올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 VDL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 더욱더 뽀송뽀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우더를 아주 팡팡팡팡 두드려줍니다. 그래야 이따가 올릴 색조가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이따가 올릴 색조들이 깔끔한 베이스에서 보여야 좋으니까 얼굴의 점이나 입술 같은 부분들을 컨실러로 한 번 더 깔아줍니다. 삼각김밥을 더 보기 좋게 하도록 핑크색 블러셔를 올릴 건데요. 포인트는 삼각형으로 바르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애용하고 있는 더샘의 립라이너를 이용해서 입술에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얀색 펜슬로 눈도 밑그림을 잡아주고요. 눈 안쪽을 흰색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붓펜 타입이고 펜촉이 펠트로 돼 있어서 눈의 유분기나 아까 올렸던 베이스 제품들을 펜촉이 빨아들이면서 점점 더 발색이 안 되고 약간 얼룩지게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계속 덮어 나갈 거니까요. 파우더를 한번 올려준 다음에 눈 아래 점막이 빨개 보이니까 점막도 하얗게 칠해주고 흰색 펜슬을 아예 반죽해서 브러쉬로 두껍게 올려줍니다. 그래야 리퀴드 아이라이너 때문에 좀 얼룩덜룩하게 됐던 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흰색을 픽스시켜줍니다.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눈 위쪽에 있다가 눈동자를 약간 확장해서 그려주려고 했는데요. 그다지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새롭게 태어난 저의 세모세모난 흰자에도 왜 점막 부분은 좀 붉은빛이 돌잖아요. 그거를 빨간색 펜슬로 표현해줍니다.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눈 위아래 윤곽을 한번 잡아주고요. 역시 아이라이너로 페이크 속눈썹을 한 세 가닥씩 정도 그려줍니다. 눈 점막 부분에 불그스름한 걸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다시 한번 다 잡아줄게요.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 윗라인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잡아줬고요. 브라운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세모세모로 그려주는데 회전 채널에 등장해주셨던 아티스트 선생님들한테 자연스러운 눈썹 그리기 배웠잖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한 톤 깔아준 다음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옛날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마 단종됐을지도 모를 이 눈썹에 아예 붙이는 털털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가닥 한 가닥 제 눈썹이 없는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술 라인을 깔끔하게 레드로 따주는데요.
오늘은 레드레드한 립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라이너로 한 번 더 라인을 정리해 줄게요. 오늘은 무슨 속눈썹을 붙일까 하다가 요즘 트렌드에는 너무 투머치해서 잘 안 쓰고 있었던 진짜 오래된 속눈썹을 꺼내봤습니다. 눈 앞머리 쪽에는 한 장을 붙이고요. 조금 더 러블리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눈 꼬리 쪽에는 이 투머치한 속눈썹을 두 장 겹쳐서 붙여줬습니다. 세모세모한 눈 모양에 따라서 세 변 모두 다 속눈썹을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눈 아래쪽 언더 속눈썹은 그냥 봐도 좀 투머치하다 싶은 속눈썹인데요. 원래는 윗 속눈썹용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래 속눈썹으로 가닥가닥 잘라서 사용해줬습니다. 흰자 흰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아, 눈이랑 입술을 칠하고 보니까 약간 블러셔가 밸런스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해줬고요. 코도 세모세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으로 삼각 부분을 다시 한번 다잡아준 다음에 파우더로 확실하게 픽스시켜줍니다. 이제 쉐딩을 이용해서 코의 삼각형 모양을 강조해줄게요. 처음엔 밝은 쉐딩으로 모양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점점 더 진한 색을 사용해서 코 밑에도 음영을 넣어주고, 얼굴의 모든 것을 세모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콧구녕도 세모세모로 이렇게 사사삭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삼각김밥 인간이니까 이 세모세모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짙은 색 쉐딩으로 코 양옆을 더 어둡게 해서 코를 강조시켜 줄게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세모세모 모양으로 깎아줄게요. 일단 턱 밑에 일직선을 딱 긋고 나니까 무서워져서 컨실러 펜슬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이지만 실패할까봐 꽤 긴장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검정색이 무대 분장용 크림 같은 거라서 되게 두껍게 발려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펴발라줬고요. 이게 기름기 크림이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광 나는 걸 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좀 흐려줄게요. 사실 이 삼각형의 밑에 쪽 뾰족한 부분, 그 부분을 왁스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더 뾰족하게 만들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왁스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폴라티랑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브러쉬로 목까지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모세모 삼각김밥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노라조 조비님이 보면은 약간 이거 다음 컨셉으로 괜찮지 않을까? 여튼 여러분 만우절 유쾌하게 재밌게 보내셨나요? 그럼 여러분 저는 4월 4일 토요일에 또 다른 영상으로 회사원 A채널에 돌아올 거고요. 회사원 B채널, 회사원 C채널에도 이번 주에 영상 올라가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여러분 제 인스타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취미생활이 여러분 인스타를 염탐하러 가는 겁니다. 염탐하러 가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도망 나오거든요. 여튼 인스타에서 소통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